곰팡이의 순수 분리와 배양. 흙에서 토양에서 순수 분리하고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곰팡이 몰드. 세균 중에서 단세포 또는 균사라는 실모양의 세포체로 된 균류를 통칭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사상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균류, 곰팡이류와 버섯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나 버섯은 원래 그 생활사의 특정 시기에 생긴 자실체, 번식을 위한 생식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자실체를 형성하지 않는 기관은 곰팡이로 취급해도 무방합니다. 곰팡이 중에는 크기를 막론하고 구조나 기능이 순전히 버섯으로 생각해도 좋은 자실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양자를 나누지 않고 모두 균류로 취급합니다. 그 분류는 조균류 1500종, 잔향균류 15500종, 담자균류 15000종, 불완전균종, 균류 15000종으로 분류됩니다. 그중 버섯의 형태가 명확한 것은 잔향균류의 일부와 담자균류의 대부분이며 기타는 모두 곰팡이로 취급되는데 3만 종 정도가 됩니다. 2. 실험기구 및 시약. 토양 1g, 살균수, 시험관, 피펫, YM 배지, 오토클레이브 멸균기, 현미경, 페트리디쉬, 0.1 노르말, 시트릭 애시드, 삼각 플라스크, 배양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3. 실험 방법. 1. 증류수로 토양 1g을 1억배 희석시킵니다. 10에 마이너스 8승이고요. 2. YM 혼합액을 만들고 0.1 노르말 시트릭 애시드를 만듭니다. 3. YM 혼합액을 멸균시킵니다. 멸균기를 이용합니다. YM 담은 10ml씩의 시험관 3개와 나머지 YM을 삼각 플라스크에 담아 멸균시킵니다. 4. 멸균 상자에서 페트리디쉬 샬레에 1억 배 희석시킨 현탁액과 0.1 노르말 시트릭 애시드를 1ml씩 넣고 YM 배지를 넣어 혼합시킵니다. 5. 배지가 굳으면 배양기에서 2, 3일간 배양시킵니다. 곰팡이는 솜털과 같이 생기며 위로 자라서 효모, 세균과 구별이 됩니다. 토양 속에는 많은 곰팡이와 효모와 세균이 배양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검경을 하고요. 곰팡이는 포자가 날리기에 페트리디쉬 뚜껑을 닫아놓고 저 배율로 관찰하여 스케치합니다. 지금은 사진을 찍어도 되겠죠? 6. 페트리디쉬에서 자란 곰팡이 중에 검은 것, 흑호 곰팡이를 100g으로 따서 살균수에 섞습니다. 7. YM 배지를 평판 배양한 페트리디쉬에 살균수로 희석한 곰팡이를 표면에 도말시킵니다. 8. 도말시킨 페트리디쉬를 배양기에서 배양시킵니다. 2, 3일간 배양시키고요. 9. 단일적으로 자란 흑구 곰팡이를 100g으로 따서 YM 3연 배지에 그어서 배양시키면 되겠습니다. 곰팡이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곰팡이는 가늘고 긴 세포가 이어진 실 모양입니다. 세포는 뚜렷한 세포막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다핵, 단핵 두 개의 핵의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곰팡이의 분류는 경막의 유무, 유성 포자의 형성 방법 등이 기준이 됩니다. 균사체, 자실체, 균총. 그래서 균사체는 균사의 집합체 영양기관이고요. 자실체는 번식기관, 포자 형성기관, 균총은
균사체와 자실체가 엉켜 분락을 이룹니다. 생식, 무성적인 변식에는 포자를 형성합니다. 포자의 종류에는 유조잔항이라 해서 낙 내에서 생겨 성숙한 후 혐오로 헤엄치는 유조자가 됩니다. 포자낭 내에 생긴 후에 분산하는 포자낭 포자, 균사의 끝이나 분지상에 생기는 분생자, 균사의 일부가 그대로 갈라져 생기는 체포자, 세포에서 싹이 터져 생기는 출합포자 등이 있습니다. 유성생식에는 헤엄치는 세포와 세포가 합작하는 배우자 접합, 한쪽이 낙내에 머물러 다른 운동성의 세포와 합작하는 난자 접합, 알을 낳는 생난기와 정자를 가지는 조정기가 직접 붙는가, 균가를 이 일부의 배우자낭이라는 생식세포로 낭이 생겨 그것이 직접 합작하는 배우자낭 접합 등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잔항균류에서는 성이 틀리는 균사와 균사가 합작한 후에 잔항이 생겨 유성생식을 완결합니다. 잔항균류도 성이 다른 것끼리 만나 두 핵의 세포를 만들고 최후의 담자기를 만들어 유성생식을 완결합니다. 잔항균류 중에는 잔항을 만들 경우에 발달한 자실체를 형성하는 것이 많은데 크기가 곰팡이와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버섯과 같이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생리 곰팡이류에는 갈색, 홍색의 균사를 가지는 것인데요. 황색과 녹색 등 여러 가지 색의 포자가 생기는 것 등이 있는데 이러한 색소 중에 엽록소처럼 광합성에 관계한 것은 없습니다. 즉, 모든 곰팡이는 광합성을 할수 없으므로 성장에 필요한 물질이나 에너지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유기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때문에 동식물 또는 다른 균류에 기생하거나 다른 생물의 시체나 배설물에 부생합니다. 이런 생활에서 단백질, 셀룰로스, 녹말과 같은 큰 분자의 물질은 차츰 분해되어 생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 분해는 효소의 활동에 의해 행해지는데 곰팡이 종류에 따라 효소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자연계에서는 곰팡이에 의해 매우 복잡한 물질 전환이 일어납니다. 쌀의 녹말에 노루곰팡이가 활동하면 당이 생기고요. 그 당에 효모균이 생기면 알코올이 생기고 그 알코올에 아세트산균이 활동하면 아세트산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므로 곰팡이는 생물학의 한 분야인 생화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태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곰팡이는 떡과 같은 식품이나 구두 같은 피혁 제품에 생기는 것이며 술, 된장 등의 제조상 필요한 누르곰팡이, 효모균 등도 있습니다. 곰팡이의 분포를 살펴보면 공기 중, 수중, 토양, 해수 등 유기물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양은 곰팡이류의 무한한 보고입니다. 네, 이것으로 흙에서 곰팡이의 순수 분리와 배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